자, 오늘 저희가 꼽은 6위와 7위 소식입니다. 전투복을 입고 8분 작전을 벌였다. 오늘 아침에 검찰청으로 모습을 드러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동선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송구하다 8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글자 수로 따져보니 29글자로 매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오전 9시 1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을 하기 전에 자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5.5km 거리인데요. 8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동선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정의랑 통신원이 준비했습니다. 뉴스타10 정의랑 통신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출석 모습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13분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가 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9시 1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 밖으로 나왔고요. 아무 말 없이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발을 했는데요. 경찰 차량이 선두에서 인도를 했고 경찰 오토바이 여러 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 좌우를 함께 감싸고 달렸습니다. 이동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하여 선정능력, 선정로, 선능력, 그리고 케일한로를 지나 서울지검에 도착하기까지 모두 8분이 걸렸습니다. 거리는 총 5.5km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랑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강남 도로 5.5km 거리면은 오전 시간에 8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입니다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기 조작을 통해서 예우를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전직 대통령 당연히 교통통제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동 자택 지금 동선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저게 이제 5.5km입니다. 네. 5.5km인데 저 시간, 즉 아침 출근 시간 저 시간에는 대략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 8분 정도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16분에 출발해가지고 25분 전에 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다만 저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위치가 서울중앙지검하고 원래는 법원 사이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밖으로 돌아가지고 대검과 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로 해서 들어왔다는 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아침 9시 15분에 삼성동 자택을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새벽잠을 좀 설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인데 방 불이 잠깐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면서요. 심 차장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던 모습인 것 같은데요. 4시 반쯤에 잠깐 2층. 지금 왼쪽에 있는 방이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 4시 반부터 50분 정도 그 불이 잠깐 켜졌다가 다시 꺼졌는데 뭐 조간을 봤든지 아니면 조사 사항을 마무리했든지 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그렇게 꺼졌던 불이 또 한 6시쯤에 다시 밝혀졌습니다. 6시쯤에 네. 밝혀졌고 6시 반쯤에 뭐 다시 꺼졌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직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미용사 자매 정성주 정매 자매가 그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정말로 그 소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영선 경호관이 7시 41분쯤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새벽잠을 설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 앞에서도 지지자들이 거의 이른 새벽부터 밤을 새다시피 했다죠? 예,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온 뒤에 네. 그 지지자들이 늘 밤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네. 이날도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성 지지자들은 좀 감정이 극한 나머지 네. 막 울부짖으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고요. 또 재밌는 것은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피켓을 든 1인 시위자가 등장을 해서 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다고 하는데요. 아하, 예, 예. 근데 경찰이 당이 빨리 격렬시켜서 네. 불상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 워낙 역사적인 순간의 아침이어서 자, 그 삼성동 자택 주변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생방송으로 모두 지켜보셨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김없이 오늘 아침에도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들어갔습니다. 자, 물론 머리
특히 그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저희가 과거의 올림머리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던 아주 의미 있었던 순간에 항상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비슷한 모양의 올림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림머리에 대한 고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냥 자존심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 제가 그 맨 왼쪽에 나오는 3차 담화 때 이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평소에도 본인이 저 머리는 뭐 손쉽게 할 정도로 굉장히 손에 익은 머리라고 하고요. 네. 만약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올림머리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새삼 관심이 쏠리는데 만약에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아니면 자르고 나왔다. 네. 그러면 언론에서 박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서 무슨 조사를 받는지보다 왜 머리를 저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데 상당 부분을 또 할애를 했을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박 대통령이 딱 보기에도 피의자로서 뭔가 좀 어떻게 보면은 단정한 모습들을 강조함으로써 나는 수사에만 집중하겠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검찰청사에서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살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물론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을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을 때보다는 큰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그 미소의 의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많이 궁금해합니다. 같은 미소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지금 화면이 세 개로 나눠져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이제 맨 왼쪽에 이제 작년 12월 29일 대국민 사과 3차 담화 할 때인데요. 저 때는 표정이 뭐 굳어서 네. 웃음기가 없는 모습이었고요. 3월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해맑게 웃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 향해 손을 흔들기도 하고 저 때는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굳이 사과의 의미로 얼굴을 구길 필요가 없고 차라리 내 지지자들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네. 나는 여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웃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웃을 수는 없지만 살짝 이렇게 미소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상황도 난 아직 여유가 있다. 네. 무죄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신감을 표출하는 어떤 네.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고 출석했던 그 의상, 겉옷, 짙은 감색, 남색이라고도 하죠. 짙은 감색 코트를 입고 출석을 했는데 저 코트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던 날 입었던 그 똑같은 코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삼성동 자택으로 올 때 바로 이제 그 코트하고 오늘과 코트가 같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옷이 지난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모님한테 그 묘소에 갔을 때 그 옷하고 똑같은데 검찰과 한번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 전투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온 옷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 옷 똑같은데 그 전에 저 의상을 모두 갖다 준 사람이 최순실 씨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순실 씨가 이미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11월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결국은 입고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심 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은 평생을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정치인으로 노출됐던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 과거 측근들에 따르면 손짓 하나, 예를 들어서 수첩을 이렇게 메모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고개를 돌릴 때도 그게 언론에 어떻게 계산돼서 어떤 의미로 부여가 될지 늘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감색 옷을 계속해서 입고 오늘 또 이렇게 소환되는 첫날 사실 오늘 감색 옷, 남색 그 옷 입었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옷에 대한 해석이 거의 안 나왔다 뿐이지 예를 들어 국방색 옷을 입었다든지 회색 옷을 입었다 빨간색 옷을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랬으면 또 그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됐을 겁니다. 피의자 박근혜로서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본인으로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삼성동 자택을
자택에 도착했을 때와 떠날 때 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오히려 더 차분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의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포토라인의 앞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저희 뉴스탑10팀은요. 다른 비슷한 장면이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3차 대국민 담화 때 기자들이 질문하는 그 순간 박 전 대통령이 보였던 그 표정과 태도 그리고 오늘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보인 태도와 그 표정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비슷하게 보셨습니까? 저희 뉴스탑10 팀에서 제작진이 볼 때는 조금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은 궁금하게 있어서 열심히 질문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대통령 당시에도 질문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돌아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애써 피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늘 장면을 다시 보여주신다면 정확히 제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네. 자기가 일방적으로 어떤 뭔가를 전달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런 거를 오늘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성격일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구속된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불러서 이제 그 조사하는데 그런 질문에도 역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기소가 되어서 법원의 법관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과연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 내에서 지금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형량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자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긴 메시지는 단 8초, 29글자였습니다. 자 원래 이 대통령 측에서 참모진들이 기자들에게 전달할 때는 내일 아침에 출두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짧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가 원래 이렇게 짧은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그 원래 메시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짧게 말하고 들어간 걸까요? 만약에 손범규 변호사가 저렇게 29자짜리 짧은 메시지였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네. 절대로 기자들한테 저렇게 문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 준비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보낸 거였는데 만약에 미리 준비된 메시지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거절하고 저 29자 즉 다시 말하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이 두 마디거든요. 네. 그 마디만 하고 갔다고 하는 건 절대로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짧은 메시지에 대해서 전용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마디에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 어떤 진심 어린 사죄도 후회도 인간적인 고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전혁 전 의원의 말에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어떤 그 아까 하종대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혹은 판단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판단의 변화라는 것은 그동안 그 혐의를 모두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저기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검찰 조사를 받는데 혹시 뭔가 또 부인을 하는 말을 하고 들어간다면 네. 이 검찰이 영장의 구속 사유로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네. 라는 식으로 어떤 영장에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짧게 말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저희 뉴스탐탐 팀이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이길래 이런 오늘 아침의 행동들을 보였을까? 저희 심리 전문가에게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창호 심리학 박사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같이 보셨을 텐데요. 네. 자, 올린 머리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자, 이 모습, 올린 머리를 하고 나오는 그 속마음, 어떤 상태로 추측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초질간 결백하다는 것을 뭐 과거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옷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크게 없는 것은 나는 지금 억울한 심리 상태이고 억울함에 처해 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거기에 살짝 대국민 담화라기보다는 뭐 프라인에 서서 하는 이야기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네. 도망을 가거나 방어기제라는 심리적인 걸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공격행동을 대국민들을 향해서 못하기 때문에 네. 심리상태로는 부정과 분노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동 공격적이라고 하는 우리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되 소극적으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네. 수동 공격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네. 그러니까 억울함과 공격성이 동시에 있다. 그러한, 네, 그러한 복합적인 지금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속마음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 두 마디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속마음의 심리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이라도 좀 화난 상태,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또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걱정,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말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속내가 심리적인 억울한 심리 상태와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데 있어서 지금 약간 부조화적인 단계에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이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타협의 심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의 상태로 다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은 우울증에 가기 전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타협의 단계까지는 안 가 있는 거고. 네네. 결국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부터 아마 심리적인 타협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세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어떤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